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키가 큰 편에 속합니다. 네, 아랫봉과 윗봉을 네. 이동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네, 휘돌면서 360도를 틀었습니다. 네, C난도죠. 지금 긴가에서 밑에 봉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 다시 드가체프. 네, 내리기. 내리기. 네. 아, 잘했습니다. 두 번 비트로 내리기. 서울최고 3학년. 멋진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아주 실수 없이. 네, 어려운 난도도 잘 해냈습니다. 네, 이 선수는 94년도 아시아 차이나컵 대회 개인 종합 12위. 네. 그리고 작년도 한국 선수권 대회 단체 1위, 개인 종합 2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네. 이현주. 이 선수의 지금 연기 내용을 보면은 보너스 포인트를 0.2를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어려운 연기 지금 무난히 매끄럽게 해내고 있는 이현주. 천천히 보십니다. 네, 이게 드가체프죠. 네. 그다음 휘돌기에서 내리기를 두 번 비틀어 내리기입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C난도 내리기가 되겠습니다. 여자 체조 선수 중에서 키가 1m 60 이상이 되면 네, 대단히 큰 키고. 네, 큰 키입니다. 네, 43kg인데. 네. 아주 2단 평행봉 연기를 침착하고 무난하게 매끄럽게 잘 해냅니다. 네, 역시 큰 키로 하니까 그 선이 상당히 크죠. 네. 이제 심판들이 지금 채점을 하고 있는데 곧 게시가 되겠습니다. 이현주. 이현주 선수는 서울최고 3학년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한국선수권 대회 단체 1위, 개인종합 2위. 개인종합이 2위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잘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대표 선수 6명은 다 이제 고른 기량을 갖고 있지만 굳이 등위를 가린다면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현주. 네. 지금 여기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그 키가 네. 큰 축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네. 키가 크면서도 몸무게는 대략 43kg 미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43kg, 35kg짜리도 있고 이현주 선수, 박주영 선수, 네. 지혜성 선수. 그렇습니다. 네, 이 세 선수가 상당히 키가 큰 축에 속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2단 평행봉에 나오진 않지만 홍경혜 선수 같은 선수는 36kg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한국 여자 선수 오늘 두 번째 경기는 2단 평행봉 홍경혜 선수의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이 띠임틀 그 점수 게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어저께도 그 남자 단체 경기 띠임틀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보여주다가 한 명인가 두 명 선수 보여주다가 네, 두 명만 보여줬죠. 네, 게시가 한 4, 5분 미뤄지는 바람에 수영 경기장으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네. 또 이렇게 경기 개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임틀 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종목의 개시에 다 문제가 있네요. 제가 지금 대회 조직위원회에 좀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왜 그렇게 그 지연이 됐느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왜 개시가 안 넣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조직위원회에서 이 발주를 준 회사에서 잘 제대로 안 해준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체조 경기에 전산 시스템 8.850이 나왔네요. 이현주. 전산 시스템은 그 제대로 되는데 게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자, 박주영 선수 손 반짝 들었습니다. 박주영. 경희여고 3학년 18세 160cm 43kg. 네, 휘돌기를 할 것 같아요. 휘돌기 한 바퀴, 두 바퀴 채 360도를 틀었습니다. C난도, 거기서 네. 드가체프, D난도죠. 다시 여기서 어려운 난도로 긴가를 해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난도를 두 가지를 잘 해냈습니다. 다시 이제 내리기를 하죠. 휘돌기에서. 아, 네, 번... 내리기 착지해서 조금 불안했는데 네. 공중 돌면서 두 번 비틀어 내리기. 보응 위에서 연결 정말 잘했는데요. 마지막 예. 내리기에서 조금 불안했습니다.
조금 내리기 착지에서 약간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감점이 되겠습니다. 20번 박주영 선수는 저 후리후리한 키에 아주 그 하체 선도 이쁘고요. 네. 아름다운 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95 네, 세계 긴가를 하는 긴가죠. 저게 저 네. 기술이요. 디난도 다시 아랫봉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차오르기를 하면서 네, 휘돌기에서 네, 내리기 공중 돌면서 두 번 비틀어 내리기죠. 네. 시난도 94년도 아시아 경기 대회 단체 3위 개인 종합 14위의 박주영 선수 2단 평행봉 연기가 끝났습니다. 키가 1m60cm 43kg 경희여고 3학년인데 대략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보편적인 그 생각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8.90이 나왔죠? 네. 8.90.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체중이 많이 불어서 몸매가 전처럼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요즘 많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몸매 예.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저렇게 아주 멋진 그 몸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체형 관리를 선수들이 네.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공윤진 선수가 경기하겠습니다. 서울최고 1학년 작년 올림픽 참가했습니다. 네, 이 선수도 키는 네, 큰 145cm죠. 38kg. 네. 네, 360도 틀기. 네. 앞공중 돌아 잡기죠. 다시 휘돌기를 하면서 반 틀었습니다. 네. 네, 앞공중 돌아 잡았어요. 예가 동작. 네, 이제 휘돌기에서 내리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 공중 돌면서 두 번 비틀어 내리기죠. 네. 조금 전에 박주영 선수보다 키가 훨씬 작기 때문에 윗봉에서 몸을 돌릴 때 아랫봉에 다리가 닿지 않도록 약간 그 구부리는데 필체로 네. 약간만 구부려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얘가 동작 아주 좋았어요. 높이도 좋고. 네. 역시 이제 내리기 동작. 두 번 돌면서 두 번 비틀기. 네. 예. 이 선수가 작년 올림픽 참가해서 개인 종합 63위였는데. 네네. 자, 가능하면 10위권에도 좀 들어서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인윤 선수의 2단 평행봉 연기가 끝나고 이제 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세 서울최고 1학년입니다. 94년도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단체 3위, 개인 종합 10위. 작년 올림픽 경기 개인종합 63위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체 3위였습니다. 이 공윤진 선수의 시작 점수 9.40이었습니다. 네. 네. 만점을 맞을 경우에 9.40이죠. 네, 그렇죠. 네. 10점 만점을 맞으려면 보너스 점수를 1점을 채워야 됩니다. 네. 근데 그만큼 어려운 기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공윤진 선수의 연기가 끝나고 잠시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수가 아직 나오질 않습니다. 8.975입니다. 공윤진. 자, 이어서 중국 팀의 평행봉 평균대 연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중국 팀의 평균대 연기입니다. 후이 유한 유한 선수의 연기인데 아주 어린 선수예요. 예. 네. 3번 후이 유한 유한 145cm 35kg. 네. 아, 뒤공중 돌기. 몸표서 네. 뒤공중 돌기 아주 좋았어요. 작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 마루 운동 이 선수가 1위를 했던 선수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올림픽 대회에선 단체 4위 주역 평균대 후이 유한 유한. 아. 중심을 잃었어요. 네. 지금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대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그 모이 후이란 선수는 착지 불안 때문에 예. 8점대 머물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네. 후이 유한 유한 16세 신진입니다. 아, 몸을 한 바퀴 틀어가지고 평중 돌면서
걸치기죠. 네. 특히 중국 선수들의 그 장기가 평균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네.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담력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네. 아, 또 착지에서 실수를 한 거네요. 착지가 참 어려워요. 네. 중국의 쿠이 유안 유안 착지가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점수가 감점이 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네, 착 실수를 해도 저렇게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중국의 네 번째 선수입니다. 쿠이 유안 유안 실수가 좀 있었지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네네. 파한대에서 하고 있는 쿠이 유안 유안 16세 소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체조 경기에서는 특히 저런 그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한 바퀴 비틀어서 걸치기죠. 네. 할 때는 프레시를 사용해서 사실 전력을 하면 안 됩니다. 프레시를 사용을 하지 마세요. 중국 팀의 평균됩니다. 네, 내리기 동작.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서 착지에서 크게 실수를 했어요. 오른발이 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예. 공중 돌기의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기분은 좋아요. 네. 네. 16살의 어린 나이 쿠이 유안 유안 이번 대회 규정에 따라서 금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세 이상만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7번 조우 듀안 다시 한국팀의 2단 평행봉 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의 2단 평행봉 황성경 선수의 모습인가요? 네, 그렇죠. 네. 황성경 지혜성 선수가 끝났고 네, 지혜성 네. 선수가 조금 전에 막 끝냈고 황성경 선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혜성 선수는 착지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8점대 역시 머물고 말았습니다. 9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황성경 선수가 잠시 후에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21번 황성경 네, 지금 지혜성 선수도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조금 점수가 착지에서 많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얼굴 모습이 그 박질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혜성 선수의 그 2단 평행봉 시작 점수가 나왔는데 네. 9.9가 시작 점수로군요. 네. 9.9에서부터 이제 그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에 감점을 하고 나면은 그 선수의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지혜성 선수 아직 점수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혜성 선수의 점수가 게시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네 다섯 번째 선수는 황성경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체조의 수준이 좀 향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림픽 대회에 역시 단체전 출전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네. 단체 12위 안에 들어야만 그렇죠. 단체전에 출전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나 95년도 세계선수권 대회 우리 단체 22위밖에 못했고요. 자, 9.050입니다. 9.9. 그래도 9점 이상은 받았어요. 예. 9.050. 지혜성 선수 착지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9.05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성경, 한국의 황성경, 서울 최고 3학년입니다. 150cm, 41kg. 작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체 3위. 네, 다리 벌려 오르기를 해가지고. 네, 휘돌면서 360도 틀기 거기서 긴가로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 아랫봉으로 발을 땅에다 댔기 때문에 감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뜨카체프 네, 내리기죠. 내리기. 네, 몸표 두 번 한중간 내리기죠. 오른발을 약간 옆으로 내디뎠지만 그래도 네, 무난하게 해냈습니다. 황성경 선수의 멋진 연기를 보셨습니다. 디난도 내리기가 되겠습니다. 네. 황성경은 18살
시작 점수가 9.20이 되겠습니다. 네. 황성경의 내리기 오른발을 옆으로 조금 내디뎠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 연습하고 있죠? 네, 지금 폐연봉을 하고 있죠. 예. 네, 폐연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선수들이 하나하나의 동작을 네. 어떤 난도를 가지고 자기가 작품 구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중국의 선수들 모두 6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국의 6번 선수 리 슈완 선수 그리고 4번의 맹페이 선수 그리고 모후일란 선수 또 비 웬징 선수 그리고 주 두안 선수 그리고 가장 눈여겨볼 선수가 바로 이 큐이 유안 유안 선수죠. 네. 이 중국 선수들 기량이 지금 나날이 향상되고 있는 듯 싶어요. 중국 선수들을 보면요, 그 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체조하는 인구가 많아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서 그 시합을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지난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도 이 단체전에서 4위를 차지했죠. 네. 지금까지 그 체조의 강국이라고 하는 이 동유럽에 네. 상당한 맛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국입니다. 제1회 아시아, 이 동아시아 대회에서도 1위를 한 중국 선수들이죠. 네. 중국 선수들의 단체 경기로 2단 평행봉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평행봉이라고도 하고 2단 평행봉이라기도 하는데 윗봉과 아랫봉이 상당히 그 격차가 있죠. 네. 그래서 그 경기를 하면서 윗봉에서 하는 연기와 또 아랫봉에서 하는 연기를 흔들기를 이용하는 그런 연기를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그 근력의 힘이 많이 필요하죠. 흔들고 또 휘돌면서 연속적인 동작으로 그 위아래를 넘나들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그 지구력이라든가 근력 네. 평소에 그 연습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선수 개인의 그 기량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그 세 가지의 A 난도도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둘의 셋의 B 난도, 둘의 C 난도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윗봉과 아랫봉을 아주 자유롭게 흔들기 이용하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겠죠. 네. 아마 이 2단 평행봉 하면은 체조 경기에서 특히 그 여자 선수로 역대 올림픽에 그 10점 만점을 받았던 루마니아의 코마네치 선수는 네.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코마네치 선수가 지금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기억 속에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그만 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체조의 요정이다 할 정도로 이 코마네치는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선수들의 연습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고난도의 기술들은 보편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난이도를 어떻게 잘 배합을 시켜서 선수들이 그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연기가 보여줘야 되겠죠. 네. 이 2단 평행봉의 봉은 상당히 그 유연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그 철장이 들어있어가지고 흔들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반동 그걸 네.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예. 탄력을 보여줄 수가 있죠. 예. 유연성이 있는 봉이기 때문에 네. 연기하는 동안에 그 부드럽게 스윙 동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수가 얼마만큼 균형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주는가 하는 네. 것이 그 난도의 반영이 되겠죠. 이 선수들의 그 거리라는 것은 윗봉과 아랫봉 보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 거리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폭이 1m가 조금 안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띔트를 할 수 있는 그 구름판을 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판을 이용해서 오르기도 할 수 있고 또 구름판을 이용하지 않고 오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봉의 높이가 다른 그 두 개 봉에서 매달리기, 돌기, 자세 잡기, 기술을 연기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체조 선수에게는 어려운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 폐형봉과 남자 철봉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아주 어려운 네. 그런 봉이죠. 네. 여자 체조 단체전 리 주황 선수, 중국 선수. 지금 아주 차오르기를 하면서 크게 아우 네, 떨어졌죠. 네. 한 번 이렇게 낙하됐을 때는 0.5를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 선수가 지금 마그네슘을 손에 발라서 다시 올라갈 때 이 네. 시간이 20초 안에 연기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네. 올해 18살이고요. 152cm, 46kg입니다. 다시 지금 물구나무 쓰기를 흔들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네, 앞으로 공중 돌아서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윗봉과 아랫봉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연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틀면서 네, 스타타 동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윗봉에서 두 번 몸펴서 네. 내리기. 네, 약간 착지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무난히 잘했습니다. 네, 리슈앙 선수의 경기 보셨습니다. 2단 평행봉, 여자 단체전 중국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지금 이제 선수들이 그, 하얀 가루, 마그네슘이라고 네. 그러는데요. 그것을 지금 발라서 미끄러지지 않게 손에 지금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한번 흔들기, 한 봉에서 여러 가지의 난이도보다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필요합니다. 네, 그가 책이었죠. 네. 두 번 몸펴서 돌아내리고 초반에 다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경기 내내 좀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아주 표정도 참 처음 시작하면서 그 순간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깝죠. 또 단체전일 경우에 이렇게 그 처음 출전하는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그 팀을 내서 사실은 그 첫 번의 선수가 하나도 실수 없이 얼마큼 자기 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영향이 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 점수를 받은 거에 다음 선수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참 아주 그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죠. 거의 울 듯한 표정인데요. 네. 그 선수, 나이 어린 선수들이 그 순간적인 실수를 네. 했을 때 아마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시작했다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네. 네. 79년생 올해 18살인 류슈앙 선수였습니다. 네. 전체 선수들의 그 다음, 맹페이 선수입니다. 올해 16살, 149cm, 37kg입니다. 네, 지금 파란불이 켜져야만이 네.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란불을 켜진 걸 보고 선수가 시작하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네. 그 선수가 아직도 그 빨간불이고 시작하라는 불이 없을 때 시작했을 때는 감점을 받게 됩니다. 네. 언제나 주심에게 자기의 그 백남바 번호를 보여줍니다. 네. 지금 아주 몸펴서 힘이 아주 좋습니다. 앞봉 좀 돌아서 윗봉과 아랫봉을 이어서 하고 있죠. 조금 힘이 따르는군요. 네. 물구나무 쓰기 하면서 다시 틀어서 지금 몸접어서 들기도 참 아주 힘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펴서 착지, 네, 깨끗했습니다. 맹페이 선수의 경기, 2단 평행봉 경기를 보셨습니다. 149cm, 37kg, 올해 나이 16살, 81년생입니다.
저 자그마한 체구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힘이 나올까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은 참 그 조그만 체구가 아름답게 연기를 하지는 그런 네. 그 요소들이 다 있는 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세요. 몸을 완전히 그 접어서 네. 또 펴서 트기까지에 발 끝 또 무릎도 굽혀지지 않고 있죠. 네. 아주 힘이 요소가 참 좋습니다. 상단 평행봉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옳은 연기였죠. 네,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 뒤로 펴서 마지막 연기를 하기 위한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몸 피는 거 보세요. 네. 두 번 공중 돌아 내리기. 선수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착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하고 있다가 착지가 좀 부족하면은 되죠? 네. 네.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네요. 9.75입니다.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에게 상당히 그 격려가 되겠는데요. 네. 네. 모후일란 선수, 올해 나이 17살, 147cm, 42kg입니다. 구름판을 밟아서 입봉 오르기. 네, 아주 이 선수는 지금 동작이 아주 크고 네. 휘돌리기라든가 연기가 아주 그 좋은 다이나믹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입봉에서 서로 엇갈려가면서 봉을 갈아잡죠. 이러한 연기가 또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아 착지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깨끗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후일란 선수였습니다. 17살, 147cm, 42kg입니다. 네, 항상 선수가 아랫봉에서 윗봉을 이동할 때 네. 연기를 펼칠 때에는 그 힘의 배합이 잘 돼야 되겠어요. 네. 조금 그 호흡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실수가 되죠. 네. 지난 아틀란타 올림픽에도 참여했던 대표 선수입니다. 예. 벌써 그 선수의 연기가 폭이 아주 큽니다. 지금 동작 보세요. 실수 없이 마지막 연기를 하기 위한 그런 동작과 연기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봉을 서로 바꿨을 때 연기의 힘이 잘 되고 있죠? 네. 예, 9.725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네. 9.8의 점수 받은 점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10점 만점에 9.8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빼고 중간 점수를 내죠. 네. 9.725가 나왔죠. 네. 비벤징 선수 15살입니다. 149, 37kg입니다. 네. 이 선수의 모습 좀 보세요. 아주 야무지죠? 야무진데요? 네. 역시 그 올림픽 대표 선수였습니다. 네. 아, 중국이 애틀랜타 올림픽 96년 올림픽에서 단체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펜봉을 보시면은 그 10점 만점에서 어떻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느냐 네. 난이도 부분을 잘 봐야 되고요. 여기서 보면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특별 요구 조건, 그러니까 흔들기를 잘 이용했느냐, 윗봉과 아랫봉을 잘 이동했느냐, 그러한 그 연기와 그다음에 그 연기의 조화, 네. 그 구성을 잘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줘서 아주 그 짧은 그 순간을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예. 마지막 착지 전에 그 공중 비행, 공중 돌기도 네. 필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한 봉에서만 동작을 하는 것보다 아랫봉과 윗봉을 이용한 그런 그 연기가 필요합니다. 자,
전체적인 그 경기 구성 요소를 보면 한 10개 이상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랫봉과 윗봉을 이용, 우리나라 선수들도 보면은 이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우선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네. 아랫봉에서 윗봉 잡기. 네, 요구남쓰기 하면서 흔들기를 봉을 바꿨죠. 두 손을 또 잡았습니다. 앞 흔들더라 잡기. 네, 아주 몸을 펴서 비행 나르면서 윗봉을 잡았죠. 네. 하나 흔들림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몸 접어서 다시 틀면서 네, 마지막 약간 움직였죠? 네. 한 발 나왔습니다. 착지가 약간 불안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참 자신 있는 연기를 네. 펼치는군요. 아주 깨끗한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비벤징 선수 올해 15살입니다. 착지에서 한 발 정도 나오는 것은 뭐 감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마지막에 다 잘해서 조금 움직임도 없이 네. 흔들림 없이 이왕이면 착지까지 잘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봉이 쉼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그 물구나무 서는 동작에서는 거의 서 있는 듯한 네. 그런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유연한 동작을 보셨습니다. 자기의 만족한 그런 시합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웃으면서 자기의 그 점수가 몇 점이 나오나 하는 것도 좀 보고요. 동료 선수들과 이렇게 웃는 걸 보면 본인 자신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선수들이 동작 한 동작 한 동작 할 때마다 항상 그 봉을 움직이면서 호흡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자칫 실수하는 이유가 호흡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라고 봅니다. 네, 최고 점수는 9.85까지 나왔습니다만 9.775 지금까지 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동작을 C난도, C난도를 연결했을 때 마지막은 D난도를 인정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난도로 연결을 해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출전하는 선수는 조 누안 선수입니다. 17살이고요. 145cm, 37kg입니다. 96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2단 평행봉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구르판을 밟아서 몸 펴서 윗봉 잡기. 네, 아우 지금 아주 원형 헬기 네, 공중 돌아서 잡았죠. 아주 좋은 연기, 어려운 고급 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돌았네요. 네. 새로운 경기 연기를 보여줬죠. 네, 마루에서 하는 동작을 네. 봉에서 움직이면서 된다는 것 참 어려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몸 펴서 네. 약간 불안한 듯 했습니다만 네, 아주 착지까지 착지도 좋았습니다. 네. 조 누안 선수 17살입니다. 145cm, 37kg입니다. 중국 선수들의 2단 평행봉 경기를 보셨습니다. 몸 펴서 옥봉 잡았죠. 그래가지고 물구나무 쓰기를 이용한 다리 장문이죠. 네, 앞봉 좀 돌면서 몸 비틀어 잡기. 네, 실수 없이 긴가 종목도 아주 여유있게 동작을 했습니다. 모두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죠. 네. 역시 이 마지막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가장 기량이 높은 선수들이 나오는데요. 네. 몸 펴서 두 번 펴서 공돌아 내리겠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동작을 내렸습니다. 네. 조 누안 선수의 2단 평행봉 경기를 보셨습니다.
태몽이 우리 여자 선수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그 종목입니다. 근력을 이용한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또 아랫봉에서 윗봉을 이동하는 그 동작이 아주 어려운 동작이죠. 가지고 평점을 내게 되죠. 아, 근데 삼수는 네. 9.5가 나왔네요. 자, 이제 모후일란 선수 경기 시작했습니다. 무근함 서서 다시 뒤로 바꿔서 내리게 아랫봉 잡았죠. 동작 한 동작 한 동작이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네. 몸 앞으로 접어서 몸 바꾸기. 약간의 다리가 지금 붙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죠. 네, 아. 몸 접어서 그건 결합입니다. 네. 착지에서도 약간 실수했죠. 네. 아, 올해 17살이고요. 147cm에 42kg입니다. 올림픽 경기라든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그 하나의 A 난도라 또 두 개 B, 두 개 C, 1, D의 난도를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모두 3점의 점수를 받게 되죠. 네. 아, 선수명이 네. 잘못 나갔네요. 네. 후이 유한 선수였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이 네 가지 종목을 고루 다 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네 종목을 다 고르게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단체 경기도 우승이 될 수 있느냐가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단체 경기에서 잘 해야만이 개인 종합 경기를 갈 수가 있고 예. 종목 경기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종목을 다 고르게 할 수가 있죠. 예. 이 퀴 유한 선수는 마루에서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개인 종목 2위 은메달을 차지한 선수거든요. 네. 근데 2단 평행복은 조금 자신 없는 그런 표정이네요. 네. 좀 부족한 그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실수 있었고. 그래서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그 A 심판이 둘과 여섯 심판이 부심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그 올림픽의 악을 운동이죠. 네. 코치가 어려운 거 네, 했을 때는 약간 올라가 있어도 됩니다. 이 동작 사이사이에 정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래서 흔들기를 이용해서 어떤 연결도 해야죠. 한번 정지했을 때는 그만큼 감점을 받게 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 마지막 착지만 조금 잘 됐더라면 하나 아쉬운 것 같네요. 호흡 조절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연결했을 때 마지막 하는 그 동작 바로 전에 동작이 뭐였는가 그 동작에서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연기를 했어야 됩니다. 손 바꿔 잡으면서 물구나무석이라든가 이런 동작들은 지금 참 좋았는데요. 어려운 연기를 다 해놓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실수가 있었죠.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힘이 빠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돌기가 됐어야 됩니다. 힘에 그렇게 그 체구가 작으면은 그 거리 조절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팔의 길이라든가 이런 점수에 있어서 동작을 할 때 크게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인볼 하면서도 한 그 동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 C에서 C, B에서 B 이런 그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승급을 올라갈 수 있는 네.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연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일본 선수들의 단체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단 평행봉입니다. 네, 지금같이 물구나무석에서 바꿀 때 허리가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 배에 힘을 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몸 펴면서 아랫봉을 잡았습니다. 다시 물구나무 쓰기 하면서 돌리면서 몸 접어 뒤로 돌아내리기. 네. 지금 두 번 돌아내리기를 했죠? 네. 아, 이와타 카오리 선수 경기를 보셨습니다. 17살이고요. 152cm에 39kg입니다. 물구나무 쓰기 하면서 다시 돌아서 몸 접어 두 번 돌아내리기. 선수가 시작과 끝을 잘 맺어줘야 됩니다. 네. 마지막 착지는 좋았죠? 물구나무 쓰기를 이용한 흔들기. 네, 몸 접어서 굽혀가지고 좀 잡았죠? 네. 네. 도코노 가오리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틀어서 내리기도 많이 낮았어요. 낮았지만은 그래도 착지까지. 네. 네. 지금 일본 선수도 그런 그 요소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어려운 고급 난도의 요소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네. 동작 보고 계신데요. 다시 흔들기를 무릎도 무릎 사이가 벌어지고요. 네, 벌어지고요. 네, 지금 보세요. 다리가 벌어진 자세에서 네. 네, 공유보라 내리죠. 뒤로 돌기 착지를 시도를 했는데 기술은 높을지 모르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도쿠노 가오리 선수 17살 148cm 43kg의 신체 조건입니다. 아, 모두 뭐 전원 다 9점 미만의 점수를 줬군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오가와 마츠루 선수입니다. 18살이고요. 148cm 42kg입니다. 네, 뛰면서 몸 표솔봉 잡기. 네. 아랫단을 활용하지 않고 네, 바로 위로 높은 봉으로 올라갔네요. 네. 무게선 틀어서 잡는 겁니다. 네, 아랫봉에서 봉을 대고 돌아 윗봉 잡기. 다시 착지. 네, 몸 접어 뒤로 두 번 돌아내리기. 네. 오카 마츠리 선수 나이가 18살이에요. 보기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선수보다는 좀 노련한 경기를 펼친 네.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도 그러한 그 고급 난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그 특이한 네. 아주 독창성 있는 그러한 그 연기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난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구나무 쓰기가 좀 더 위로 뻗어서 돌아서 내리면은 네. 몸 접어 전반적으로 내리기. 무난한 네, 연기 무난한 연기를 하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아베 가요코 선수입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 19살이고요. 키 153, 체중 40kg입니다.
아주 크게 동작을 쓰고 있죠. 네. 네. 동작의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아랫봉과 윗봉을 아주 크게 동작을 여유있게 네.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네, 지금도 동작이 큰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아유, 마지막에 장치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베 가요코 선수의 경기를 보셨습니다. 19살로 상당히 그 연령이 높은 선수네요. 체조경기 네. 선수로는 키 153, 40kg입니다. 윗봉과 아랫봉의 동작을 잘 그 이용한 것 같아요. 몰고 나면서 하면서 마지막 네. 크고 예. 네. 크고 부드러운 스윙 동작을 연습을 했는데요. 마지막 착지에서 약간 불안했습니다. 네. 마지막 착지는 그 탄력을 이용한 그 동작을 어떻게 착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잡을 수 있겠느냐. 네. 참 어렵죠. 우리 보기에는 참 쉬운 것 같지만은. 마츠모토 링코 선수입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키 152, 43kg입니다. 네, 아주 지금 몸 비틀어서 돌아잡기. 손 엇갈려 잡기. 네, 엇갈려 잡겠죠? 네, 그런 그 연기가 필요합니다. 중과 동작을 이용한 연기. 아, 네, 지금 바로 주저앉고 말았네. 네, 동작의 높이가 높지 못했기 때문에 착지가 그대로 주저앉게 됐습니다. 네, 마츠모토 링코 선수의 경기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몸이 비틀어지면서 공등 높이가 네, 네 낮았죠. 이미 내려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무릎이 벌어졌어요. 네. 마츠모토 링코 선수의 경우에는 93년 동아시아 경기대회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단체전 3위를 차지했던 일본인데요. 49시 미호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19살이고요. 키 158, 체중 50kg입니다. 윗봉에서 다시 무근함서 비틀어 손 바꾸기 하면서 동작을 했습니다. 아랫봉에서 윗봉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네, 두 번 비틀어 옆으로 비틀기를 했습니다. 네. 하시구치 미호 선수의 경기를 측면에서 보셨고요. 이제 정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봉에서 윗봉으로 다시 무근함 쓰기를 이용해서 봉 바꾸기, 옆으로 비틀어 내리기. 네. 네. 약간 균형이 흔들렸습니다만. 네. 네. 전반적으로 무난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네. 제가 추전하겠습니다. 지금 마루 운동은 4강 12m의 연기 안에서 모든 면을 이용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죠. 1분 10초에서 1분 30초 안에 모든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백 핸드스프링 뒤로 손 짚고 돌아서 공중 돌아 내리깁니다. 네. 지혜선 선수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 마루 운동은 점프를 이용한 립 점프, 그 다음 난이도 턴 이러한 동작을 연결해서 연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네, 앞공중 몸표에서 돌아서 다시 뒤로 돌기. 네, 아주 그 난이도는 높은 난이도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18살인 지혜성 선수의 마루 운동을 보셨습니다. 키 150, 체중 40kg입니다. 이 마루 운동을 볼 때는 그 최소한 그 연기, 공중 돌기를 이용한 연기, 옆으로 틀기를 한다든가 뒤로 몸접어 틀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면서 점프와 모든 리듬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세요. 앞공중을 몸 펴서 돌아서 다시 옆으로 비틀어 내리기. 아주 연결이 좋습니다. 연기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실시가 돼야 되겠고. 네. 음악이 있지요? 네. 음악은 그 노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죠. 네. 피아노 곡 단악기도 괜찮고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도 됐습니다. 하면서 흥미있게 지도를 하면서 내가 체조를 할 것이냐, 리듬 지도를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동작으로, 네, 종목으로 이어져 나갈 수가 있죠. 예, 공윤주 선수가 이제 경기에 들어가겠고요. 종전에 황성경 선수 8.125를 얻었습니다. 올해 15살에 키 145, 체중 35, 38kg입니다. 뒤로 손 짚고 두 번, 네, 돌아내리기가 더 쉽게, 네, 네, 착지에서 부착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점프를 하면서 다시 내렸죠. 핸드스프링을 하면서 앞공중 돌기. 네, 중심은 약간 잃었지만은 그러나 무난하게 동작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동작. 네. 초반과 중반에 좀 불안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마지막 마무리는 말끔했죠? 무난하게 했죠. 네. 그래서 그 마루의 충분한 사용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음악과 동작과의 연결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음악은 흐르는데 정말 동작은 끊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높고 낮고 강과 약한 그런 그 요소를 배합을 잘 시켜서 동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2단 평행봉에서는 8.975를 얻었는데요. 점수를요. 공윤준 선수 15살이고요. 네. 키 145, 38kg입니다. 마루 운동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요? 네. 시작했을 때 그 난이도를, 높은 난이도를 해보는데요. 네. 그 높은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군요. 네. 올해 15살. 키 143, 체중 36kg입니다.
정확한 동작을 못했어요. 음악에 맞춰서 약간 네. 호흡을 가다듬는 듯한 그런 정지 그렇죠.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네. 음악이 빨라지면서 마무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약을 잘 이용될 것 같아요. 강한 동작만 계속 하다가 했을 때는 그 힘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강약을 잘 이용되었습니다. 남자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없죠. 없죠. 옆으로 비틀어 내리기를 한 중 돌아 내리기. 홍경애 선수의 마루 운동을 보였습니다. 나이가 15살로 어린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될 선수라는 생각이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미선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최미선 선수 올해 17살이고요. 키 150 체중 39kg입니다. 세 번째 종목 끝난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중국 141.25, 2위 한국 134.63, 3위 일본 132.449. 네, 자기 평가가 나왔을 때는 주심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죠. 이란 그 마루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이도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발레이를 배워서 그 자기의 그 리듬감을 연기하는 모습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약간 실수했었죠. 그래서 다시 앞권 연결기, 양쪽 연결이 잘 하겠습니다. 이 점프는 가급적 높아야 되겠죠? 그럼요. 점프 높고, 그 다음에 걷기, 호흡을 이용하는 걷기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이어줄 수 있는 연기, 지금과 같이 뒤로 동작을 하면서 아름답게 표현을 해드리죠. 뒤로 연속, 연기, 이런 시리즈 이렇게 가겠습니다. 마지막 연기. 마지막 연기에서 말끔하게 마무리를 네. 한 최미순 선수, 올해 17살이고요. 키 150, 체중 39kg입니다. 이 선수는 2단 평행봉에는 출전하지 않고 마루 운동만 네. 출전을 했어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네, 평행봉의 선수가 잘한다면은 자기가 안 해도 되죠. 예. 네.
우리 선수는 대표 선수가 이번에 7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네. 6명씩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점수의 선수들 또 가장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선수들이 각 종목마다 네. 서로 교체하면서 출전하고 있는 거죠. 금박으로 나갈 뻔했어요. 선수가 실수도 지금 감점을 받게 되었지만 또 금 밖으로 나갔을 때 0.1로 감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선수는 사방 12m 안에서 모든 연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현주 선수의 경기, 마루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부드러움과 유연성 이런 점을 가지고 이용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에 연결과 또 호흡을 잘 맞춰야 되겠죠. 네. 좀 더 자신감 있는 경기를 네. 좀 펼쳐줬으면 하는 네. 아쉬움도 드네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을 네. 이왕 시작을 하고 나왔을 때 후이 유한 16세 신진입니다. 아, 몸을 한 바퀴 틀어가지고 평중 돌면서 걸치기죠. 특히 중국 선수들의 그 장기가 평균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네.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담력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네. 아, 또 실수했습니다. 착지가 참 어려워요. 네. 한 그 연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간적인 네. 동작이죠. 네. 9.125가 나왔네요. 1차 시기. 자, 2차 시기에서는 좀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할 텐데요. 2차 시기 신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차 시기도 같은 기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핸드스피를 줍고 몸접어 앞봉 좀 돌기. 네. 1차 시기보다 조금 높이가 더 좋았습니다. 네, 점수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차 시기에서는 9.125를 받았던 홍경혜 선수. 자, 2차 시기의 점수가 이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도마 뛰기는요. 네. 말의 양손을 짚고서 연기가 돼야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안 되죠. 네. 뛰는 거리는 개인적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그냥 완벽하게 한 번으로 정지가 네, 돼야 되는데요. 네, 착지가 정지가 돼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고요.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완벽하게 정지가 안 되고 두 번째 정지가 됩니다. 9.25군요. 2차 시기 점수가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선수의 점수는 9.17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2차 시기에 네, 토탈 점수가 평균 점수를 네, 내는 거죠. 네. 네. 이제는 공윤진 선수인데요. 서울 최고 선수 아닙니까? 네. 네. 착지가 불안했습니다만은 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착지가 불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윤진 선수. 네, 몸매가 상당히 그 유연한 것에 비해서 조금 그 가늘픈 그런 네. 모습을 주고 있는데 파워가 조금 없어 보이죠. 네. 힘이 이 선수가 지금 구사하는 거는 네. 동작기 해서 핸드스피 짚어서 네. 몸 접어 앞공 중 돌아서 180도 트는 기술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트위스트 또 한 번 네. 네, 트는군요. 네. 자, 1차 시기에 공윤진 선수의 모습 네, 심차게 달려나와서 핸드스프링 네, 역시 트위스트 있으면서 네. 뒤돌아 네, 공중 돌아서 착지입니다. 자, 1차 시기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제 그 2차 시기에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공윤진 선수 분발해야죠. 네.
2차 시기입니다. 아. 네, 1차 시기 그럼 좋은 점수가 네, 나오겠군요. 좋지. 네. 지금 제1비약은 참 좋은데, 제2비약에서, 돌다가 틀을 때. 네. 완벽한 동작이 지금 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선수가 앞으로 더 이렇게 몸매, 또 가꾸고, 유연성이라고 탄력이 있으면 좋은 네. 선수가 되겠군요. 이 공윤진 선수는 작년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또 이 국제 경험이 있고요. 네. 심차게 도약을 하면서, 네, 전 짚고, 네, 앞으로 공중 돌면서 또 비틀어서. 네, 2분의 1. 네. 또 돌아서. 착지. 착지. 네. 공윤진 선수 8.50. 자, 지금 그 2차 시기 느린 모습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높이가 더 있었습니다. 네, 높이만 좋으면 네.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9.250이 나왔던 공윤진. 이번에 황성경 선수 네, 1자 시기 시도 어땠습니까? 보통 그렇게 좀 웃는 그런 표정이 또 좋을 것 같군요. 자, 조금 긴장된 최미선. 자, 2자 시기입니다. 착지는 완벽했습니다. 네, 착지는 완벽했는데 네. 제2비약이 아까 높이만 못한 것 같아요. 아, 낮았어요. 네, 낮죠. 네. 에, 최미선 선수 조금 더 이렇게 높이가만 있었으면 네, 이번에 아주 착지도 완벽했고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머물러리에 연계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려가는 최미선. 네. 백핸드 네. 짚을 때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렇군요. 네. 조금 그 탄력이 안 붙었어요. 네, 그래서 높이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착지는 좋았습니다. 특히 조만은 틀기가 네. 정확해야 되고 높이, 거리, 자세가 완벽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술상의 문제, 연기 구성, 독창성 이런 거 3대 요소죠? 네. 이것이 필요한 체중.